올해 전국 소년체전 금메달, 전국에서도 배구 여자초등부의 강자로 꼽히는 이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통영 유영초등학교 배구부를 찾았습니다. 나이는 적지만 열정만큼은 배로 많은 통영 유영초등학교 배구부의 훈련 현장. 1989년 창단돼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유영초 배구부는 3학년에서 6학년으로 구성된 모두 여자 선수입니다. 대구 삼덕초, 광주 치평초와 함께 전국 배구 여자 초등부의 3대 천왕. 올해 기록에서는 유영초 배구부가 4개 전국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두 번이나 들어올려 압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 전국 소체 첫 번째 금메달에 한몫한 당시 감독이었던 유영갑 선생님이 올해 교장으로 부임해오면서 유영초의 배구 사랑은 더 돈독해졌습니다. 기분 좋았죠. 다시 제가 직접 지도하다가 교장으로 만나니까 더 지켜볼 수가 있고 대회를 다 마친 학생들은 진로 선택을 잘하도록 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후배들은 또 언니들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가대표였던 김기순 코치까지 신구 지도자가 손잡아 지난 5월 열린 48회 전국 소년체전에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하는 배구를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굉장히 밝게 자신감이 넘치는 이제 3세트 갔을 때 그 원동력으로 좀 이겨내고 했던 게 기분 좋게 신나게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라. 창단 이후 20여 개의 대회에서 크고 작은 상을 휩쓸고 있는 통영 유영초 배구부. 졸업 후에는 진주 경해여 중 그리고 선명여고까지 이른바 경남의 배구 명문 코스를 밟아 경남 여자 배구의 든든한 대들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차전 때 양덕이란 팀이랑 붙었는데 그때 좀 질 뻔해서 심장 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 같이 집중해서 끝까지 한 모습 보여줘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의견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과 저의 능력이 발휘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공격을 되게 잘 치는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뭔가 기본기 같은 언더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경남 여자 배구의 큰 획을 긋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유영초 배구부 선수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공격수가 잘 되고 싶어요. 배구 연습 열심히 해서 토스를 잘하는 세터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생명의 이재영 선수처럼 되고 싶은데 그 선수는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공격을 잘해서 그 선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꿈은 키가 크면 배구 선수가 되고 싶고 이재영 선수하고 이효희 선수처럼 멋진 세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에 이다영 선수처럼 팀을 잘 이끌고 토스도 무지 잘하는 그런 세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금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